할렐루야. 아니 현장에 있는 분들 소리를 크게 할렐루야. 네. 네. 네 오늘은 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금요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새벽에 보고 저녁에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예,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금요일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금요 예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모두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네. 뭐 저녁은 새벽에 연장이에요. 우리 찬양할게요. 메들리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 죄사함 받고서. 우리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나올 거니까 우리 그 뭐야 그 폰으로 보는 전화로 보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예, 가사를 찬송을 가사를 같이 보면서 우리 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또 새벽에도 새벽부터 힘차게 막 박수 치는 분들 계신데 여기 오늘은 이 저녁이니까 더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한 이펙트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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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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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네, 새 찬송가 270장이고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을 구원한 창조자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하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금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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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아, 찬양하는 게 너무 신나죠? 아멘. 제가 새벽에 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신 분 이정배 권사님이란 분이신데 198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저좀 연세가 많으시겠죠? 근데 이분이 원래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에요. 전문 바이올린 사역자인데 이제 찬양을 막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할 때는 참 이분 노래가 좋아요. 왜냐? 새벽에 다 목들이 잠겨 있잖아요. 잘 안 풀리는데 이분이 키가 상당히 낮아 노래가. 그래서 새벽에 하면 다 좋아. 지금 제가 지금 또 목이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 이분 거 하면 여러분들에게 딱 잘 맞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처음부터 좀 기도를 좀 하기 원해요. 우리 8시 반부터 이제 우리 오늘 송혜원 목사님이 이 지금 저희가 있는 하나님 교회 있는데 저 근처에 평광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엊그저께 지나가다 봤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를 많이 후원해 주시는 귀한 좋은 교회인데 오늘 지금 금요 예배 강사로 가셨어요. 거기서 저희와 같은 이 시각에서 저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거기도 송혜원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가서 저희 우리 하나로 드림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그런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더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송혜원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좀 열심히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 지금 말씀 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하소서. 이 여러분 하나로 드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랑하고 선포할 때 간증할 때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죄의 음성을 듣고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일장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송혜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여정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의 강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들이 아니 하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간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라바 사바리 여라바 가이 여라바스 여라바 나바라바라바라 삼바라바라 여라바 가이 여라바 이베리 여라바 감바라바 여라바스 여라바 네베리 여라바 감바라다르베스 여라바 에비 여라바 아바라야라 카이아르데레베스 야라바 감바르데레베 야라바 오라반마리바라 카이아르데레베스 야라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 사바르데레베 케이아르바스야 움바라바라바라 야라바 감바르데레베 야라바스 야라바 임바라바라바 야라바 감바르데레바 카이아르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교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바라바야 사바 야라바 카이아르바 임바라바라바야 사바 야라바 카이아르바 야라바 카이아르바 임바라바라바 야라바 카이아르바
열어봐 가 열어봐 음바라바라바리 열어 가 열어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 열어봐 음바라바라바 가 열어봐 샴바라바리 열어 가 열어봐 인바라바리 열어 가 열어봐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봐 음바라바라바 샤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봐 가 열어봐 인바라바리 열어봐 감바라바라바리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봐 가 열어봐 음바라바리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봐 감바라바라바 샤 열어봐 인바라바리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봐 가 열어봐 할렐루야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봐 가 열어봐 인바라바라바 열어봐 가 열어봐 열어봐 샤 열어봐 열어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 아래 역사하소서 성령 아래 역사여 출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서 성령께서 역사한 제단을 믿습니다 병관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출시옵소서 하늘우드림교회 함께하여 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찬양을 안 드셨어요? 통성기도 하는데 아니거든요. 통성기도 할 때 항상 이런 거 별이나 앉아서 통성기도 할 때 왜 목소리가 크지가 않습니까? 크게 내세요. 처음에는 안 들렸습니다. 기도도 안 하다 보면 이게 소리가 안 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찬송을 하나 또 할게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하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할 거예요. 자, 이건 음원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슬픈 마음, 오늘 혹시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지냈는데 혹시 슬픈 마음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근심 탈탈 털어버리시고 마음속에 근심도 다 탈탈 털어버리시고 오늘 이따 우리가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 그 근심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찬양할게요. 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픔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근심이 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시편 91편이었어요. 제가 통계적으로 해볼 때 제가 그때 4년을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시편 91편. 그러니 대충 뭐 혹시 보통 아침 저녁으로 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한 번만 했다 그러더라도 1년에 최소 제가 500번을 했을 것이다. 4년을 했을 때 2000번 정도는 시편 91편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을 것이다. 제가 추측을 했어요. 2000번 정도 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000번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세워져서 이게 어느 순간 내 말씀이라고 딱 들어올 때 그걸 레마라 그런다 그랬죠. 이건 살아있는 말씀. 예? 이 성경책에 쓰여진 이 많은 말씀이 로고스라는 게 어느 날 레마 나에게 개인적으로 확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게 레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하며 말씀을 그냥 읽고 이렇게 쓰는데 피상적으로 쓰지 말고 매일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딱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쓰라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매일매일 삶. 그게 매일의 양식이에요. 그냥 있는 게 양식 전혀 안 돼요. 그건 그냥 흘러가는 말. 읽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있어야 돼. 그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구경만 했지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아 왜 말씀이 오늘 깨닫음이 없지? 그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제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걸 깨닫고 오늘도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또 제 인생에서 또 하여튼 4년 정도는 줄기차게 매일매일 예? 또 기도한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뭐만 시켰다면 기본이 4년이야 나는. 매일 4년. 예? 자 이거는 구약성경에 얼마 전에 또 역대상하 요 근처에서 했지만 오늘은 역대상. 이제 사무엘 우리 지금 상 끝났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바로 사무엘 쪽에서 뒤로 몇 권만 가면 역대상이라는 책이 나와요. 역대상에서 4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 짧은 기도문이 나오는데 아주 능력이 있는 놀라운 기도문이 거기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네. 자. 오늘 친절하게 이렇게 또 PPT 파워포인트에 나오니까 볼 수 있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다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옛날에 한글판에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요새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아니 이 짧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요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야벳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도 이 사람의 이름은 다시는 안 나와요. 근데 야벳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냥 정말 이건 뭐 뜬금없이 난데없이 툭 들어와가지고는 자 다시 앞에 구절로 한번 넘겨주세요. 설명이 나오고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요. 이거 가지고 뭐 책을 써낸 미국의 한 목사님 베스트셀러 가져가지고 어마하게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해석한 말씀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능력 있는 성경구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구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또는 원래는 전에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 귀중한 자는 또 무슨 말이냐면 귀족같이 높임을 받는 자,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 딱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야베스라 그랬는데 외국은 항상 이름의 뜻이 있다. 근데 야베스라 이름을 왜 넣느냐? 그 엄마가 의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근데 이 수고롭게는 아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근데 어떤 고통과 환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분명히 이 아들을 낳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어. 슬픔, 고난, 고통. 그게 야베스예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으면 그 애의 이름을 고통아, 고난아, 슬픔아, 요새는 기쁨아 이런 노래 이름이 많은데 기쁨. 그런데 고통 왜? 너는 나에게 고통을 가져온 애야. 너를 내가 고통 가운데 낳고 너만 보면 나의 고통이 너무너무 생각나. 근데 사실은 그러면 기쁨으로 바꿔줬으면 그 고통스러운 게 생각 안 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아이에 막 얽힌 내용을 이름을 주는데 얘는 엄마에게 큰 고통이 있었어. 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엄마가 너를 정말 내가 힘들게 낳았어. 네가 나왔을 때는 나에게는 인생이 너무 힘든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야.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게 나온 아들이에요. 축복받고 좋은 환경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게 중요해. 일단 설명은. 그런데 결론은 뭐다? 존경받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는 훌륭한 아들이 돼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됐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이유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자식을 낳았다. 응?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설사 낳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키우는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 그런다 할지라도 결과는 뭐다? 잘 되는 자식이 됐다.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하죠?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말씀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 설명을 드릴게. 제일 처음에 야베스가 말이죠. 왜 존귀한 자가 됐냐?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네, 무슨 말이죠? 이제 화면 저로 큰 걸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야베스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베스의 환경이 우리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든 가운데 난 아들이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엄마가 고통, 이 고통아 고통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진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 신앙을 누가 줬는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어쨌든 얘는 기도해. 기도하면서 크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뭐다? 중요한 거. 기도하는 사람이 돼. 기도. 그 사람이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아,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또는 전에 이렇게 다른 우리 계약한 거는
원컨대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랬어요. 복 주시고 나를 복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처음에.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참 고통스럽다는 이름을 줬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건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거야. 나의 출신, 나의 배경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의 부모가 뭐 나를 학대를 하든 어쨌든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의 상황이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가진 거 아무도 없어 나 진짜 완전 거지야. 상관없다 이거야. 뭐 하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한테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복 주시려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지를 알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 그 통성 기도할 때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 기도에서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라고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알고 나왔으니 알고 믿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 알고 믿고 나왔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축복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걸 제일 먼저 구하냐. 제일 먼저 나의 지역을 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요. 나의 지경 뭐냐. 쉽게 얘기해서요.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외국 성경에는 땅을 주십시오. 땅. 땅 주세요. 땅. 옛날에 땅은 뭡니까? 큰 재산이죠. 그 땅이 있어야 가축도 같이 기를 수가 있고 땅은 나의 이 재산과 권력과 이 부의 상징이에요. 응?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땅이 더 달라는 게 그냥 실제적인 땅은 이미 다 정해졌으면 다른 게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욥 같은 사람을 이제 만약에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 가난 뭐 그런 유다 그거하고 다 상관이 없었지만 엄청난 부자였어요. 땅을 많이 소유했고 가축을 많이 소유했었던 부자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얘기, 땅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때는 내 지경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을 확 넓혀 주십시오 그랬어요. 땅을 더 주세요 어쨌든. 왜? 그러면 거기는 뭐야? 이 사람의 권력과 자산이 확 늘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땅뿐만이 아니라 뭘 더 달라는 거죠? 나의 지역, 나의 반경을 넓히려는 나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세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지금은 요만한 요것만 하고 있는데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애들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반장 되게 하옵소서. 그 학급에서 몇 명 반장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그러면 학교 전체 회장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더 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전국에서 뭐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영향력을 넓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 기도해. 그럼 이번에도 지금 그 농사한 거 막 거두고 계시나 봐요. 우리 팀장님이 50배의 수확을 얻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50배. 그 다음에 어떻게 지경을 넓히시고 더 넓혀주세요. 다음엔 100배, 300배, 500배, 1000배 착착착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사회적인 영향력도 넓혀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 내가 행사하게 도와주세요. 지력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좋은 사람 알게 해주세요. 그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로 드림의 영향력,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 뭐예요?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우리 하나로 드림 회원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저 앞으로 하나님 이걸 진짜 몇 년 만에 다 주셔서 하나로 드리고 구체적으로 할게요. 저 또 이렇게 했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어떻게 한다? 나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성경 구절에 이거 그대로 내 이름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로 드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그렇죠? 하나로 드림 온다면은 지경을 넓히셔서 지금 이 하나로 드림에 우리 지금 한국과 중국에 뻗어 있지만 그 중국에 있는 성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드림의 영향력에 있는 곳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도 더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서 와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로 드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로 드림은 넓혀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들의 활동력이 더 있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넓어지게 하라는 건 여기 다 포함이 돼요. 굉장히 놀라운 기도죠. 처음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랬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중국에 있는 드림 공동체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의 삶 속 우리 집에 이렇게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때 하나님 축복해서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나의 삶의 환경에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구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제일 좋은 본보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야베스가 원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 누구 찾아가서 에? 아는 사람 에? 다 연결해가지고 물론 사람 도와주는데 기본이 뭐냐 그냥 급하면 그냥 전화 막 사방에 하고 막 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뭐 도 좀 꿔줘 막 이런 게 아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여기서 주의 손은요 성경에서 항상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 주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함에 주의 손이 함께함에 그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기적이 나느냐 마치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쫙 끌어서 그냥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고 애굽의 군대들에는 물이 확 덮어서 완전히 전멸시켜 이런 기적의 손을 보고 주의 손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얘기할 때는 구약을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능의 기적의 그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기적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던가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그랬던가 하도 왔다 갔다 말을 하니까 어저께인지 오늘인지 Expect a miracle today 하면서 하는데 그 이 말씀을 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엄청난 이 신유 기적의 정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1950년대 60년대 뭐 그리고 나이가 거의 90이 될 때까지 사셨다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근데 오라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옛날에 기록 보면 진짜 목발 짚고 오고 이 휠체어 이거 타고 왔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사람들이 가요. 일어나서 가. 저도 이런 기적의 치유 어렸을 때 이제 그리고 신앙생활 때 많이 봤는데 아 진짜 뭐 다리 짧아서 이렇게 쩔뚝거리는 사람 그 자리에서 다리 쫙 펴져가지고 걸어나가는 건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분의 모토가 뭐냐 오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나에게 일어난다. 예? 그래가지고 기적은 일어난다. 믿으시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한 게 이거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 사람들의 말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고통과 이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게 하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거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완전히 내가 벗어나서 이 문제가 돼서 내가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하였더니,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맨 마지막 줄 아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웨스가 구하는 거는요 다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뭐부터 허락했죠? 처음에 뭐라고? 하나님 첫 번째 다시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복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래. 기복신앙이 무슨 축복, 뭐 무슨 뭐. 아니 축복이 무슨 영혼, 육의 축복 다 받아야죠. 사람들은 약간 바보 같아. 축복하면 돈 몇 푼 받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있고 집 사고 또 뭐 어? 아파트 몇 채 사고 차 사고 그러면 그게 뭐 복 중에 일부죠. 근데 축복은 뭐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그것 올바른 찬송이라는 거. 아니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른 기도. 예? 잡음이 조금 들리네요. 자, 내 영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혼의 축복, 내 영혼 육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물질도 풍성하게 하옵시고 인간관계도 좋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영혼 육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도 좋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항상 안정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 그거 하나님 한번 뭐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 허락한다. 아멘. 축복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그러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 축복하셔서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시되 땅을 주시고 내 활동 반경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신학교 다니는 우리 김한별 간사님 계세요. 어떻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기도하셨어? 예를 들어서 신학생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뭘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딱 한마디만. 뭐가 넓어져야 돼? 믿음. 믿음에, 그렇지. 믿음을 확장시켜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학생이니까 난 이렇게 또 기도하겠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사. 앞으로 끊임없이 더 공부해야 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학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줘.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기도했어.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서 아하 뭐든지 넓혀달라고. 좋아요. 나의 이 지적의 능력도 확 넓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공부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부족함은 없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이해하고 깨닫고 성적을 냈다. 또 한마디 하면 우리 또 김한별 간사가 성적을 다 A로 받았답니다. A 플러스에 모조리 A로 받았답니다. 이야 뭐 그냥 뭐 1등이지 뭐. 그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누구시냐면 저분이 저 김바울 장로님 큰딸이에요. 김바울 장로님 누구시냐고요? 송혜연 목사님 부군이세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 큰딸님이 아이고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이번 학기 또 쫙 A 다
1등으로 쫙 또 성적을 받았다. 원래 그렇게 하면 또 뭔가 맛있는 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저한테. 그때 내일 피자를 사준대. 날 사준다는 건 자기가 먹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의 머리 넓게 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쫙 더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냥 한 기적 베풀으세요.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손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오니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날 도우사 기적을 나의 인생에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 당당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근심 얼마나 많아요. 근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케이 좋아. 근심이 없게 해줬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그래야지. 이 근심 덩어리를 맨날 마음에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환난을 벗어나 이 얼음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앞서서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이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뭐 공안 때문에 걱정 신분증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앞서서 하나님이 해준다는 얘기 믿으면 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가 막혀.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 더 붙인 게 있어. 여태까지 한 내용은 100%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야. 축복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몇천 년 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또 구약에 쓰여져 있으니 몇천 년 전에. 그럼 지금의 나는 어떻게? 아니 그때 기도했더니 다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4년 내내 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청년부 예배를 할 때도 모든 예배할 때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예배할 때 먼저 큰 소리를 내서 읽고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왜? 야베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뭐 감사합니다로 끝냈어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에게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나는 외운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을 빨리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앞서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없게 앞서서 외치고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100% 해결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내가 이곳에 와 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능력 있게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증거할 수 있다고. 왜? 내가 체험했거든. 아멘.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대로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그의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해주신다.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막연한 게 아니라 나의 기도한 그것이 응답돼서 나타난다니까. 애가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나타내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배우면 뭘 합니까?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또 실천을 할게요. 해야 돼. 이 배운 거 가지고 뭐 그냥 상관이 없어.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자, 그러면은,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우사. 나, 박진영이를 도우사. 이렇게 할 거고. 나라는데, 나를, 나,
누구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나 박진영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 누구에게서 한번 이 기도를 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 박진영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 박진영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 박진영이를 도우사 나 박진영이로 환난을 벗어나 나 박진영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박진영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자기 이름 놓고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이거 여러분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하세요. 믿음이 딱 올 때까지 다시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 박진영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 박진영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 박진영을 도우사 나 박진영으로 환난을 벗어나 나 박진영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박진영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한 4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큰 역할을 한 것도 이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놀라운 기도예요. 매일 하십시오. 아멘. 저 다시 매일 하는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내 개인의 것을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 아 맞아 다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로 드림 놓고 제가 매일 할 거야. 주께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하나로 드림 이름 놓고 해봅시다. 주께서 하나로 드림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로 드림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로 드림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로 드림을 도우사 하나로 드림으로 환난을 벗어나 하나로 드림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나로 드림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려면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또 남편의 이름을 놓고 또 자식들의 이름을 넣고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이름을 넣고 직접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능력 있는 기도는 없어요. 그대로 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이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몇 년을 또 할지 몰라. 하나님이 계속 이거 또 매일 하라 그러면 또 몇천 번 하고 있겠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는지 제가 또 한번 간증을 하겠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꼭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찬송할게요. 새벽에도 했었는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은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처음은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천국을 바라보며 갑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거 끊어도 돼요?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있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우리 송혜원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로 드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위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야베스 같은 사람,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와 우리 가족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존귀한 자로, 존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존귀한 자식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여 일치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우리는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영혼 육의 축복이 임하게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영역을 확장시켜주옵소서. 아버지 자산이 폭넓게 하시고,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시고, 실력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님에 다 잘되게 하옵소서. 점점 더 번성케 하고, 변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나의 지격을 넓혀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이 아버지 이 사역 범위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과 그리고 미국과 아버지 러시아 땅과 아버지 전 세계에 얹혀서 하나로 드림 아버지 후원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탈북민 있는 곳,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는 곳,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손을 뻗치게 하시고, 지역을 넓히게 하셔서 그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하나로 드림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서 또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주소서. 많은 성도들 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이곳에 오게 하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를 세워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 교역자들 오게 하시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힘을 합하게 하시고, 귀한 장로님들이 있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있게 하시고, 집사님들 오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오게 하시고, 아이들이 오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여기서 차고도 넘쳐서 생명이 넘치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아버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을 도우소서. 하나로 드림을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산 사람 한 사람 도우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인간에게 아버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찾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기적의 손이 함께하사 우리를 도우사 오 우리를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서 해결해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알고 나왔습니다. 믿고 나왔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근심이 떠나게 하옵소서.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샬롬 평강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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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마다 죄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믿습니다. 알고 나왔습니다.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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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로 드린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 복의 임한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믿음으로 또 아픈 곳이나 근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한 사람은 다 아프고요. 안 아팠는데 조금 증세가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똑같은데 맨날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낫는다는 증거잖아. 예? 아팠는데 아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이러면 안 돼요. 낫습니다 이래야 되고. 자 그래도 믿음으로 자 그럼 다 이제 몸이 나은 사람들은 자식이나 남편이 아픈 곳에 대신 손을 얹어도 좋아요. 그리고 아 저는 건강합니다. 다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 믿는 거밖에 없죠.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지. 네. 아멘. 좋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뭐 기도 제목 있는 분도 여기 이렇게 딱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 그거는 음악 틀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손을 믿음으로 올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 전능하신 손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낯설은 예수 이름에 원하니 모든 통증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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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면이 사라져라.
쳐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응답받을 쳐라. 응답받을 쳐라. 응답받을 쳐라. 응답받을 쳐라. 성령의 불이 말 쳐라. 성령의 불이 말 쳐라. 성령의 불이 말 쳐라.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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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악한 일을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아버지 이제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송경현 목사님 집회하는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멘. 아멘. 아유, 손 안 드신 분 계셔? 아, 왜 손 안 드는 뭐야 이거 지금. 자, 손. 아멘. 자, 이거 하면 뭐냐?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예, 응답 받 입으로 하는 대로 되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또 새벽에 내일 또 김종훈 장로님 오실 거예요. 또 토요일날도 여러분 참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처음에 토요일날은 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었잖아요. 아, 저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 토요일날 누가 나오나? 아, 근데 나오셔. 너무 많이 나오셔.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하나님의 모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밤에 평안히 자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또 주의 전에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만나 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을 틀어주세요.